한편 태미 공방 대표 송태경 원장님의 소개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도 훌륭하신 저희 교수님 원장님 두 분과 함께 축사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방이 3년 전에 제가 독립을 해서 나와서 개원을 해서 이제까지 핸드페인팅을 사랑하시는 분들, 학생반 회원분들, 그리고 성인반 회원분들이랑 이제까지 오게 돼서 좋은 결실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아, 날씨가 너무 안 도와줘서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려운 걸음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제가 칭찬을 받고 축하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저희 회원님들이 직접 열과성을 다해서 적게는 6개월, 길게는 만 3년까지도 저랑 같이 작업을 해오신 저희 회원님들이 주인공이신데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이제 템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가서 작업을 하실 저희 마스터반 선생님들, 예비 작가 선생님들 먼저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예. 네, 왼쪽부터 그냥 인사말은 생각하도록 하고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 회원님, 그 다음에 박동성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임은진 선생님, 네, 그 다음에 박성현 선생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팬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하시게 된 선생님들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성인반 회원님들 한꺼번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학순 회원님, 박동선 회원님, 백성희 회원님, 박성희 회원님, 임영숙 회원님, 이미진 회원님, 이지윤 회원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창의문을 막히는 관계로 다들 참석을 못하셨는데 대표로 모을 성희반 회원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정말 저랑 같이 작업하면서 너무 언니 같고 이모 같고 친구 같고 엄마 같고 너무 많이 도와주신 저희 회원님들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우리 회원님들이신데요. 다른 작업장이랑은 다르게 1, 2회 와서 체험하는 것이 아닌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1년, 3년, 6개월 이상 이렇게 저와 같이 항상 작업을 하는 학생들 회원님들이신데요. 작업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작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다 참여는 못했지만 그 중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지, 나한을, 서도희, 송인정, 이소정, 오승현, 이한을, 이용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초등학교 2학년도 있고요. 저한테 3학년 친구도 있고요. 5학년 친구도 있고요. 지금 학교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나서 못 온 친구들이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품이 다 전시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많이 칭찬해주시고 보듬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례 강례. 이 전시를 함에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지금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저희 회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전시 준비하면서 제가 인생을 그리 무난하게 살지는 않았구나 생각을 참 되새기게 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인사 말씀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